우리 K-POP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. 뭐 우리가 싸이라든가 방탄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세계로 진출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수들이 여러분도 많고 그 가요에 관심이 많은데 가수가 되려면 이렇게 노래만 잘할 것 같고 무슨 춤을 잘 추어 것도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. 스토리가 얘기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물건이 잘 팔리려면 그 물건에 어떤 얘기거리가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스타가 되려면 내가 6.25 때 어떻게 있었고 내가 무슨 얘기거리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없으면 그걸 만들기도 하는데 이 김포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우리 김포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김포의 그 스토리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. 무슨 얘기거리가 있을까? 아, 김포 시민들에게는 어떤 들을 얘기가 있을까? 이게 중요합니다. 이런 걸 개발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자, 이번에 나오는 가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. 에피소드라는 가수야. 이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. 에피소드! 출발!